안녕하세요. 다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 호박 된장국을 준비했어요. 시원하고 맛나게 제가 준비해 볼게요. 쏙풀이 둥근 호박 된장국을 오늘 끓일 거예요. 먼저 뜨물을 가지고 뜨물 1.5리터 정도 돼요. 멸치를 그냥 중간 멸치거든요. 중간 멸치를 그냥 이렇게 통째로 넣으면 또 식구들이 또 아이들이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쫑쫑쫑 이렇게 좀 다져주세요. 먼저 이렇게 육수처럼 내고 이렇게 부재료를 이렇게 썰어놔야 돼요. 이 버섯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평소에 좋아하신 거를 된장국에 썰어 넣으세요. 그래도 된장국에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줘야 칼칼하니 또 맛도 좋고 또 된장국 맛이 또 살아요. 양파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큰 것 반개. 둥근 호박도 반개 정도 넣으세요. 반개.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썰어도 돼요. 파도 절반만 좀 넣고요. 두부도 이 속에 넣어놓고 그냥 칼집만 넣어주면 썰어지니까요. 다 됐어요. 끓고 나면 된장을 두 수저 넣어주셔요. 썰어놓은 호박하고 청양고추하고 같이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 반 수저 좀 넣고요. 호박은 둥근 호박 하나를 다 넣었어요. 썰어놓고 보니까 적어서 하나를 다 넣었거든요. 자, 끓기 시작할 때 고춧가루 반 수저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독하니까요. 네, 고춧가루를 안 넣으셔도 돼요. 오늘은 저는 고춧가루를 넣고 살짝 얼큰하게 먹고 싶네요. 이렇게 한 섞어 끓고 나면 버섯도 넣어주고 양파도 넣어주고 마무리도 두부를 가위다 좀 끼얹고요. 대파를 넣어서 이제 간을 보면 돼요. 자, 이 호박 된장국은 많이 끓이지 않아도 그냥 흘러덩 끓여도 맛있어요. 그래서 금방 되는 된장국 간을 한번 볼까요? 살짝 삼삼하니 시원하니 맛이 있네요. 이제 한 번만 쑥 끓여주면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청양고추를 숭숭 썰어 넣어서 시원하고 소풀이 둥근 호박 된장국을 준비했어요. 정말 시원하고 참 맛있어요. 이렇게 함께 또 오늘은 둥근 호박국으로 함께 만드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 그리고 오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